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기 어떻게? LG, 아니 LX 하우시스요. LX 하우시스고요. 하우시스. 매수가는 비중이요? 네. 아, 5만 4천 원에 10%요. 5만 4천 원. 4천원에 10%요. 네네. 일단 최근에 좀 올라와주고 있네요. 그죠? 네. 지금 올라오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유, 매수가까지 갈려나 네, 걱정해요. 매수가까지 가려나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가를 낮추면 돼요. 항상 내가 있는 자리까지 주가가 올라오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가면 돼요. 내가 아, 가려면 주가를 그래요? 낮추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네. 지금 이 상승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은 주식시장에서 잊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이런 상승 이후엔 빠져요. 주가가 한참 내려왔다가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다가 지금 급등 나왔잖아요. 그죠? 이러면 예. 항상 빠져요. 거의 뭐 10번 중에 8~9번은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추가 매수 할까 말까 고민 되게 하고 있었는데, 못 하고 있었는데 급등이 나왔네. 그러면 이제는 추가 매수할 신호를 주는 거구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우리가 신호등 보고 있다가 빨간불 해서 초록불로 언제 바뀌나 보고 있다가 노란불로 했다가 이렇게 초록불로 만약에 바뀌었다. 그럼 또 초록불 했다가 노란불 했다가 빨간불 바뀌었다. 이러면 노란불 됐을 때, 아, 신호가 바뀌겠구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얘가 지금 노란불이에요. 얘가 노란불 왔으니까 이젠 추가 매수를 해도 되겠구만이에요. 그럼 추가 매수할 거면 위에 사는 게 좋을까? 밑에 싸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싸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싸게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아니, 급등이 나왔는데 계속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런 일은 잘 없다는 말이에요. 내 머릿속엔 자꾸 올라갈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별로 없었어요. 10번 중에 한두 번 말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10번 중에 8~9번은 실제로는 올라갈 것 같은데요? 하면서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부터 시간을 주고 기다리면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요? 10번 중에 9, 8번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린다고요. 내린다고요. 그러면 내려왔을 때 사면 되는 거예요. 쉽죠? 이게 쉬운데 못하는 이유는 지금 사고 싶은 욕망, 지금 팔아야 될것 같은 욕망, 뭔가를 해야 될것 같은 그 욕망 때문인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초보자들은 그런 판단을 하지 마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LX 아웃식스가 아마 35,000원, 36,000원 이하로 다시 한번 내려갈 거예요. 그럼 그때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얘는 자동차 경량화 쪽으로 이렇게 엮여가지고 자동차 부품 쪽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을 아마 상승세가 현대차를 필두로 해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54,000원대에 갖고 있는 것보다는 추가 매수에서 매수 주가 낮춰서 들고 있는 게좀더 수익률도 커질 거고 수익금도 커지겠죠, 그죠? 지금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 올라가는 건 무시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올라가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본전까지 올라와주면 땡큐하고 팔면 되는데 본전까지 올라가기 힘들 것 같네요. 지금 올라가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추가 매수가 좀더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뭐 급한 돈이세요? 아니, 너무 오래돼서 네, 그래요. 오래됐어도 지금 내가 미리 샀기 때문에 오래 기다린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좋은 시기가 오고 있는데, 좋은 시기 오기 전에 지금 나가고 싶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그거는 시청자님 사정이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엔 지금부터 좋아질 것 같은데 나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니, 지금부터 좋아질 것 같은데 왜 나가요? 인 거예요. 근데 시청자님, 아니, 내가 오래 기다렸어요. 이지만, 저는 시청자님 사정이잖아요. 이거는. 왜 그렇게 그러면 샀습니까? 인 거지. 지금은 좋은 시기니까 들고 가시길 바라고, 추가 매수만 생각하시라라고, 추가 매수만 생각하시라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추가 네, 매수가 어느 고맙습니다. 정도에 아까 주면 좋아요? 말씀드렸어요. 매수하신 만큼 금액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